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함께하실 분은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셨었고요. 이제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또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 뭐 미증시와 뭐 꼭 동조화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바로미터로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간밤 미증시의 훈풍과는 다른 오늘장 우리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뭐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이제 동조화를 예상하는데 미국이 오르면 찔끔 오르고 내릴 네. 때는 또 같이 확 빠지고 하는 이제 옷바장이 예, 지금 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를만 하면 빠지는 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환율이 굉장히 참 중요한 상황으로 갔고요. 네. 그래서 참 미운 강달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 모든 거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1일 3환율은 계속 지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상황은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면서 좀 전엔 또 빨간불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또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증시를 가지고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네.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니, 3월 둘째 주까지 뭐 3월 중순에 보면요. 주간 상승 최대폭을 기록을 하고 뭐 나스닥 5.5%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야, 드디어 이제 인플레 정점 찍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도 잡아주고 간다 그랬는데 뭐 그 이후에 바로 뭐 베어마켓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과정을 지금 겪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전쟁 부분들이 제일 큰 부분들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0년물 국채가 2.98%를 찍었어요. 네. 자, 근데 증시는 미국 증시는 여기에 또 환호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올 것 같다. No.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지금 지난 2, 3일간 가장 미국에서 많이 언급된 분이 누구냐면 앨런 그리스펀입니다. 네. 과거에 1994년도에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뭐를 했냐면요. 75BP 인상을 한번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사실 미국이 진짜 10년 호황기를 맞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금리도 그러면 이제 오를 거 다 오르고 더 올라도 되는 그런 경기의 회복세에 있는 것 같고 등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증시의 주가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부분들인데 네. 자, 전통적으로 4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증시가 좋은 달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 2주가 조금 우당탕탕 거렸는데요. 자, 지금도 좀 그런 양상들은 좀 바뀌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들이 넘쳐나는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피크아웃이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얼마나 오를까를 좀 확인하게 되면 그렇죠. 증시는 오히려 네, 맞습니다. 네, 좋게 반응을 하는 상황. 또 앞서 말씀하신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올렸지만 이후에 경제 호황이 왔다라는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블러드 총재의 또 그 매파 발언에 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75BP를 갑자기 올리자 그랬는데 사실 뭐 과거에 해본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75BP를 견뎌낼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이 분명히 있다고 블러드 총재가 뭐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매파 중에 매파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연방 총재가 그냥 허튼 말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조력을 하는 것 같고요. 파월 의장하고 블러드 총재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네. 치면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치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재 패드 이 통화 정책의 네. 결과가 그럼 언제쯤이면 우리 증시에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일단은 우당탕거릴 수 있는 지금 변곡점이 뭐 다음 달 초에 있죠. 5일 6일에서 지금 FOMC가 50bp 지금 올리는 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데 네. 과연 확정적이면서 이것이 이제 뭐 저는 만장일치 나올 것이냐? 두 번째,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한 것이냐? 네, 양적 긴축은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변곡점이 5월 9일입니다. 네. 러시아 전승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푸틴은 뭔가를 세우려는 부분. 그래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굉장히 뭐 증시에는 변곡점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 이제 5월 초가 되면 4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걱정이 지금 뭐 8.6%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9%대 뭐 9.7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요번 이제 물가는 뭐 유가 급등세를 완전히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달 초에 뭐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우당탕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 증시고 우리는 또 관망을 해야 되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그런 또 변동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도 여기저기 채널도 보면서 전문가분들 의견 듣다 보니까 네. 최근에 또 김영익 교수님 이제 발언도 네. 좀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지금 증시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6개월 뭐 정도로 보던데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서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어떻게 좀 바른 접근인지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학 원론책 다 지금 뭐 당근마켓에서 팔았거든요. 안 맞지 않는다 지금. 예,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다 팔았고요. 김영익 교수 뭐 절친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네. 동갑 내기라서 자주 만나서 하겠습니다. 거기는 네.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자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런 시기에 잘 맞추세요. 잘 맞추고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는 IMF 때 굉장히 활약을 하셔서 굉장히 날카로운 점들이 있으십니다만은 네. 저는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둘이 얘기하면 이 뭐 소위 말하는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사이인데 네. 지금 부정적인 면과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전쟁이 지금 끝나야지 항공비는 네.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지금 미국에서 핫하게 붙은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럼 지금 우리는 야 이렇게 금리 올리고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지금 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내년 보수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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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0년물과 2년물에 네. 금리가 역전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오느냐? 평균 442일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년 동안은 또 증시가 피크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1년은 그러면은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쵸. 이런 생각들을 네, 지금 갖고 네.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결국 중심에는 결정권자는 사실 이제 FOMC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매파적인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을 보고 뭐 유통량을 보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싹 빠졌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저점을 형성한 거 아니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지금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소득세 1년에 자기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이 되게 4월 15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되는데 올해는 4월 18일이 소득세 납부의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거 끝나면 항상 좋았어요. 항상 미국 증시는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텍스 리턴 받는 부분을 또 투자해야지 등등을 생각했을 때 자 지금 이제 고개 지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증시가 항상 전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8% 10년 물자였으면 더 이상은 못 올라가. 뭐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정점을 이룬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러다 보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소비 부분도 아직도 강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 그 FOMC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게 고용 지표가 좋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실업률도 자기네들이 적정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부분.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이제 훈풍을 만난 거죠. 네. 훈풍을 만났고 네. 5월 6일 날 50BP를 확인한 후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네.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만 해도 외국인들 수급 좀 지금 개선이 되는 듯 했지만 네. 오늘 다시 지금 다시 매도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들 뭐 1일 3 환율 확인하고 하셨지만 네. 지금 강달러 기조 속에서 뭐 십사리 돌아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랑 이제 오늘장은 이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어저께는 네. 좋은 게 뭐였냐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대장주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지금 올라갔다고 이제 뭐 보셔야 네.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지금 그 혹시 공매도 회의 자료라고 증권가에 도는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12가지의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 그다음에 뭐 인플레 얘기해서 네. 12가지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팽배하리라 생각한다. 뭐 이런 네, 네. 괴문서가 이제 돌고 있는데, 네. 자, 공매도가 사실은 뭐 우리 증시에 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공매도가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걸 막아주는 기능도 지금 갖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650만 주가 지금 삼성전자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하한선은 그것이 지켜주는데, 자, 삼성은, 거기가 올라줘야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말씀 여러, 잘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TSMC하고 지금 뭐 이 격차 벌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를 잡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이외에는 지금 다른 그룹들 다 보시면 차세대 지금 어떤 수종 사업들 얘기하는데 전혀 삼성은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게 M&A인데 네. M&A도 지금 뭐 어저께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M&A의 그러니까 하우먼 이 살 때 그때 뭐 주관을 하셨던 분이 이제 사장으로 가시고 네. 그다음에 IB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이 지금 뭐 또 네. 담당자로 가시면서 이거 M&A 이제 불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대여섯 가지 이유로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주식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터져주면,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그래야만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도요, 많을 때는 56%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주주였는데 지금 51%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우리 정말, 돌아오라 한국 증시로,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만 조금 하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요. 네. 삼성전자를 지금 보니까 지금 수급 방향 보니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코스피도 지수 상방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대로 아까 M&A 이슈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확실하게 주가 띄우는 건 뭐 자사주 매입에 속각한다거나 M&A가 확실하게 그렇죠. 좀 나오는 건데 그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 근데 네. 그 지금 너무나 중요한 지금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자, 외국 같으면 자사주 매입 이 정도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왜 안 하느냐. 네. 사실 이게 뭐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의문점 중에 지금 하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의견을 내시냐 보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4개 사업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적 분할하든지 물적 분할해서 따로따로 갑시다. 그러면 주가 관리 훨씬 쉽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의견들을 내시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 이에 플러스 알파. 특히 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M&A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SMC와의 격차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라도 터져줘야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